하고 소통만 시켜줘도 애들은 거기에 재미를 느낍니다. 그런데 도구를 활용해서도 이런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 우선은 노가바, 아까 말씀드린 노가바. 근데 그 과학이나 수학은 LG 사이언스랜드에 이 과학송, 수학송이 있긴 있는데 보니까 이게 노래가 어려워. 이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학습에 부담이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아쉽다. 노력은 굉장히 기울인 저작권도 확보된 콘텐츠이긴 한데 그게 저는 대신에는 이 패러디 송 노가바 수업을 하게 됐어요. 뭐 그다음 관계되는 거 이거는 저는 제가 이제 만든 건데 이 그 패러디 송이라고 영어로 검색을 하잖아요. 없는 게 없을 수 없어요. 그 가령 지리 뭐 수학 뭐 거의 모든 분야의 영어권에서는 패러디 송이 있어요. 심지어는 미분송 아, 그러면 주민권 선생님 정말 미분송, 적분송을 검색해도 나와요. 그 정도로 이 사람들, 그리고 선생님이 그걸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애들이 해요. 애들이 학교 나오는 게 신방하게 나는 거야. 스타가 되는 거거든요. 조회수 뭐 몇만 몇십만. 우리도 애들이 재미없어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재미도 한번 약간 그 잠수송 그다음에 피타고라스 송 이런 거 선생님들이 좀 틈나는 대로 만드셔서 하시면 관계되는 의사 송이라고 예, 이건 이제 제가 애들을 눈동까지도 만들었는데 관계대명사송이 좀 사실은 낯섭니다. 우리 애들한테.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해보실까요?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시작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 시작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 사람이면 후후즈음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? 사람인 자 사람이면 후후즈음 사람 아니면 위쪽위쪽위 뒷문장 속 역할에 따라 셋 중에서 잘 골라 뒷문장에서 주어면 후 소유격이면 후즈 목적이면 훔 이걸 골라라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애들이 관계대명사 속 가르치면 머리에 쥐나요. 짜증납니다. 그때부터 영문법이라는 건 그냥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질 않는구나 애들이 그렇게 근데 이걸 이렇게 하고 영상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주고 그랬더니 기말고사 시험 보러 들어갔는데 애들이 그반 회장이 좀 걸작이야. 학생들 야 송 선생님 오셨다 우리 다같이 관계대명사송을 불러드리자 그 시작 원문이라고 같으면 애들이 노래 부르는데 서수정 1번이 관계대명사 문제였거든. 제가 좀 식은땀이 났어요. 뭐라고 멘트를 할 수 없어서 그냥 고마워 근데 주관식 1번을 애들이 중2 과정에서 관계대명사 고르는 거 정답률 20% 30%보다 밖에 안 나와요. 60%가 넘었어. 근데 위치를 쓰다 WICH 이렇게 써가지고 틀린 애들 많아. 남이 그건 한 80곡 만들었어요. 그 도대체 송선생은 어떻게 시간을 내지? 자율연습 휴지 때 자율연습 휴지 해보시고 안 해보셨어요? 아끼고 계시는구나. 응? 엄청 쓰셔요. 사립도 쓰면 돼. 응, 공립이잖아요. 사립도 쓰면 돼.
그때 제가 자율형 수시직을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. 시도교육감 선거할 때가 그렇게 시즌이거든요. 돈 안 줘도 좋으니까 선생님들 너무 피곤해서 아무 조건 없이 쉴 수 있게 해달라고 자율형 수시직을 이렇게 시행했는데 근데 아쉽게 아직 한 번밖에 못 쓴다. 더 아쉬운 건 한 번 놀고 나니까 계속 놀고 싶다. 그게 좀 문제. 그래서 이제 여기 노래를 좀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시작이 야단 목소리 벌어진 거예요. 그 아이들 아까 그 팬미팅 했던 그 아이들 걔네들이 ADHD인 거예요. ADHD인가 아니면 얘네들은 억울하다. 이런 기회를 주면 얘네들이 하는 건 또 누가 하겠어요? 중딩이 아니면 고등학교들은 또 그게 맛이 또 달라. 고등학교에서